하나 써다 보면 굉장히 좋아. 우리도 이것만 쓰다 보니까 아유 딴 건 쓰지를 못하고 있어. 마트에 사다가 진짜 그 제품들도 참 그 사람들도 그분들도 참 기술 개발하고 홍보 유통을 하면 또 좀 미안하지만은 야, 이 제품보다는 약간 제가 써보니까 이게 더 낫다고 느껴요. 네. 여러분도 한번 써보시면은 내년에 아마 목당 사가실 거야. 진짜 안 사네. 농담이고요. 괜찮아요. 이렇게 쓰시다 보면은 입으로 전해져. 입으로 오늘은 써보니까 좋더라. 야 거기 엿장 내가 파니까 그거 괜찮더라. 야 이런 소리도 막 들리고 그래. 그러니까 걱정 안 합니다 우리는. 아휴 안에 분위기가 왜 이렇게 어수선이야. 아휴 그냥 들어가 버릴려 보다. 그나저나 엄마 뭐 하나 더 할까요? 응? 뭘로 할까요? 북쳐요 이제? 아우 누구 뒤지는 걸 보고 싶어요? 아, 엄마는 자기 몸뚱아리 아니라고 나를 그냥 쎄빠지게 시키네. 북쳐야지. 갖다 놨으면 쳐야지 당연히. 그까지 가나 못 쳐? 뭐든지 쳐야지. 그러면은 제가 북을 살살 1절만 쳐볼게. 1절만 쳐볼게요. 1절만. 그래도 되겠죠? 너무 힘들어 솔직히. 1절 살살 하고 이따가 사람들 많이 오잖아요. 그때는 막 두 곡 세 곡도 막 두드려. 왜냐면 서로 이렇게 쫙 모여 있으면은 자동적으로 기가 생기네. 예. 나도 여러분들한테 기를 드리지만 자동으로 기가 생겨. 그래서 힘이 나고 없던 힘이 막 솟아. 더 재밌게 하려고 안 해도 재밌어지고. 응? 그러니까 이제 살살 한번 때려볼게요. 예. 잘 열심히 잘 알았죠? 아 근데 금방 장구 쳤는데 벌써 붙이라고? 난 그냥 노래 한 자리 더 하고 치면 안 될까? 아, 힘들어서 그래요. 아직 호흡이 안 돼. 좀 노래 한 자리 더 해도 되지. 에? 노래 한 자리 더 하고 그 다음에 칠게. 바빠요?
안 바쁘지? 이따가 천천히 해 떨어지고 가. 낮에는 이렇게 함부로 돌아다니다 대가리 다 벗겨주면은 어떻게 하려고 우리야. 일사병 열사병으로 가요. 그냥 갈 때는 어디 있어? 60세에 저 세상에서 날 데리러 오거든. 아직은 젊어서 못 간다고 쳐내라. 연세가 70대. 70세에 저 세상에서 날 데리러 오거든. 아직은 쌀만해서 못 간다고 쳐내라. 그런 얘기도 있잖아 엄마. 아직 갈 때 안 됐어. 가실 때는 언제 가야 된다? 100살에. 100살에. 그것도 가는 날짜가 중요하네. 언제? 금요일날. 금요일날 가셔야 돼. 응? 금요일날 아침에 돌아가시면은 응? 딱하니 이제 금요일날 상피고 토요일 일요일 주말이잖아요. 주말에 문상객이 많이 와. 응? 문상객이 많이 와야 그것도 가실 때도 자식들한테 복을 주고 가는 거예요. 그쵸? 병원에 누워계시지 말고 학설이 마당에 와서 엿 하나 사먹고 박수치고 웃다 보면은 100세까지 충분히 사시네. 아셨죠? 아유 나 대학 나와서 이렇게 유식해요. 대학 안 나왔으면 이렇게 유식하고 있어? 어? 맞아 맞아. 개모임은 집구석 가서 하고 나를 보란 말이오. 나도 대학 나왔어. 대학 나와서 참 엿장사 하려니까 환장하는데 나도 S대 나왔어요. S대. 어저께 누차 얘기를 해드렸는데 기억을 못하시는 분이 있을까봐 얘기하는데 S. S. 약자로 영어로 S 약자잖아요. S. 시옷이지 시옷. 싱크대 나왔습니다. 싱크대. 에이 그만해야지. 진짜 S대 나왔어요. 시옷. 석강. 그런데 나왔어. 한국 뭘로 해야 재밌을까? 근데 우리 고객님들 새로 오셨네요. 예. 아니 여기 언니 너희들 말이여 이러고 딴 데 쳐다보지 말고. 노래 좋아하시는 노래 있을까요? 아무 생각이 없어. 뭔 노래 할까요? 뭐든지요. 예? 아니 오빠 너한테 안 물어봤잖아. 지랄하고 입 다물고 있어. 여기 뭘로 해드릴까요? 아니 참 생각이 없어. 누구 정말 바로 굴린다고 돼야 생각을 해야. 신청곡 오시오. 재미나게 가려면 여러분들이 아는 노래를 해야 그래도 재미가 있어. 어? 뭐 없어? 안동역이나 가야겠다 아니지라라. 다 아는 건 안동역밖에 없을 것 같아. 그러니까 하기 싫어도 아는 게 그거요. 영월역이나 가지 뭐 그럼. 영월역 가죠. 영월역.
지워야 할 사랑뿐이었나. 천물이 내리는 날 영원도 앞에서 만나자고 약속한 사람 괜찮으시오? 네. 아, 그래도 영월 오니까 영월역 하니까 다들 좋아하시네. 아유, 나는 그러면 안동역에 죽으라고 했더니 안동역 할 필요가 없어. 여기 가면 영월역, 춘천 가면 춘천역, 여기 그렇게 많아 진짜. 동네마다 다 있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영월역이나 하면 되지. 안동역을 뭐 안동역? 영월역 가면 되지 지라고. 그놈의 안동역 맨날 여기 뭐야? 그치, 괜찮았지? 아이고, 씨. 이 정도는 돼야지, 씨. 잘이야? 못해? 잘이야? 뭐지, 고개? 발음을 잘해야 돼. 발음을 잘못하면 이상해진다고. 절대, 보릿고개는 술 먹고 얘기하지 마라, 제목은이. 뿌디꼬개 뿌디꼬개 하다가 큰일나네. 부리꼬개를 그 발음을 잘해야 돼. 부리꼬개 허라는디 헛까요? 네. 아니 아유, 아 이놈의 동네는 이렇게 정신이 없어. 박수 좀 쳐주고 그래요 좀이. 알았죠? 네. 다시 한번 부리꼬개 한번 더 갈게요. 우리 고개 줄임을 잡고
어머님의 한숨이었어. 앉아서 해줘야지 앵콜을. 신청곡. 예, 신청곡 있어요? 아, 그만하려고 그랬는데. 빨간 입술. 빨간 입술이요? 신발이가 두둥이. 빨간 입술 한 번도 안 해봤는데. 신발이가 두둥이. 예. 아이씨, 한 번도 안 해봤는데 돈을 받아 처먹어 나서 이거 큰일 났네. 안 할 수도 없고. 그치? 이게 참으로 참 이게 돈이라는 게 참 그려. 이거 받아 처먹으면 안 해줄 수가 없는겨. 그래서 참 윗대가리 있는 저것들도 맨날 깜빵 가고 처치라는 게 그거요. 돈을 받아 처먹어서 그려. 안 그래요? 그리고 애지가 안 해갖고 자식 낳고 그러잖아요? 대통령하고 국회의원은 시키지 말어. 어차피 그거 해봐야 새고랑 자는 거 똑같으니까. 그죠? 그냥 그 좀 제일 좋은 게 뭐냐면은 판사, 대법원, 이 그런 거 시켜. 아유, 그냥 대통령 해봐야 그까짓 거 뭐 할겨. 감옥살이나 더 하지 더야 그거. 그쵸? 빨간 주둥이, 빨간 주둥이 하라는데 해야지. 근데 성님, 아니 오빠, 야 언니, 아니 뭘로 해야 될까요? 동생이라 불러. 동생. 아, 지가 더 늙어놓고 정생이다. 농담이고요. 자, 내가 이거 빨간 입술을 진짜 안 불러봤는데, 근데 콩나물 대가리 보고 최선을 다해서 한번 해볼게요. 그래도 뭐 콩나물 대가리 나와요. 잘 먹어야지. 잘 먹어. 악보가 밑에 나오고 가사는 위에 나오는데 누구든지 바쁠 거예요. 제가 위에 가사 몰라, 밑에 콩나물 대가리 몰라. 이게 잘할 것 같아서. 아니요. 그 콩나 일단 한번 가볼게요. 차려 경례. 살포시 움직여야 돼. 나같이 어디 방정 맞게 춤추지 말고, 어? 섹시해라면은. 맞아? 떠나 푸르가 검은 연기만 남아 빼주시고요. 멜로디 조금 넣어주세요. 아, 너무 방방거리니까 내 목소리도 못 알아듣겠어요. 이해하세요. 성님 죄송해요. 내년에는 내가 단종계 때 와갖고 잘 불러드릴게요. 나를 두고 가는 사람 원망도 했다만이
끝났어. 죄송해요 성님. 아 내년에 반정돼도 이거는 솔직히 제가 한 번도 안 불러봐갖고 콩나물 대가리 보고불륜이라고. 야 너도 이렇게 왔다갔다 커가지고 언니처럼 엿장사 될 수 있어. 조심해야 돼. 내가 어릴 때 이렇게 왔다갔다 다 엿장사 됐거든요. 신기하지? 예. 네. 아이고 이쁘긴 한디. 근데 애들은 저 스피커 앞에는 애지간하면 가게 하지 마세요. 왜냐면 엄청나게 세가지고 귀가, 우리도 귀가 먹어. 그러니까 애들은 이왕이면은 스피커 앞에는 자제를 시켜주세요. 귀 먹으면 큰일나. 아휴 붉은 입술을 내년에는 5월달 4월달 말쯤에서 5월달 초에 이 단종제 해요. 그때 와가지고 제가 빨간 입술을 진짜 빨갛게 만들어 드릴게요. 아, 올해는 실패했네. 한 번도 안 불러봐갖고 죄송해요. 하여튼 아휴 다른 걸로 해야지. 가서 먼저 장부 부, 예 아휴 뭘 주 아휴 자, 빨간 입술 또 할까? 이제 노란 입술로 하면 되잖아. 자꾸 나오니까 노란 입술 했다가 좀 이따가 검은 입술하고 하얀 입술하면 뭐 계속 나오겠지 뭐. 자 북혀 치야 되지 북. 아 저거 치기 싫은데 씨. 큰일났네. 아 아까 약속을 해놔가지고 물갈이 싹 됐으면 안 쳐도 될 건데 물갈이가 안 됐네. 아 북 한번 칠게요. 1절만 치기로 1절만 치고. 치는데 여러분들의 노래 곡목 좀 선택해 주세요. 노래 곡목 없을까요? 없어 노래 곡목. 노래를 이제 음악을 맞춰서 쿵딱쿵딱 치야 되는데 노래를 예 아유 뭐 진작 갖고 와 안 치려고 애지간하면 그랬는데 치라고 빨리 갖고 온다 이씨. 아유 도움이 안 돼요. 뭔 노래로 할까요? 없어? 예, 예, 봄나게 살 거야. 그 노래는 내가 노래를 잘하는데 노래를 할까? 아이씨 빠져나가기도 끄가질라네. 안 되겠다. 그냥 음악 하나 가지고 잔잔한 음악 가지고 한번 쳐보도록 해보겠습니다. 근데 혼자 이게 치는 게 익숙하지는 않은데 그래도 최선을 다해서 열심히 칠 테니까 잘하든 못하든 격려의 박수를 그냥 마음껏 주세요. 아셨죠? 예, 웃으면서 인상 쓰지 말고 인상 쓰려면 가버려 이씨 그냥 죽여버리려고. 그래 그러면 안 되지. 자 하나 가겠습니다. 박수 한번 주세요. 예. Yeah. 잘 봐요. 춤만 추다가 못 출 수도 있어.